활동명 모아요는 좋은 정보와 그에 준하는 영상들을 모은다는 뜻에서 탄생했으며 그 이름에 걸맞게 모아요의 컨텐츠는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채널 초반에는 주로 랭킹 영상으로 업로드했는데 이때 스타크래프트, 미스테리, 애니메이션 등 랭킹을 매길 수 있는 컨텐츠라면 모조리 만들어서 올릴 정도였죠. 유튜브 활동 전 모아요는 대학 편입 준비 중이었습니다. 2016년에 모아요는 편입 공부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당시 유튜브를 틀면 추천 영상인 랭킹 관련 영상과 채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당시 유튜브 생태계는 랭킹 채널이 많은 인기를 끌 만큼 종류가 다양한 편이었고 모아요는 이때 처음으로 유튜버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또한 타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본인이 직접 만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준비 중이던 편입 공부를 모두 그만두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모아요의 유튜브 초창기 컨셉은 랭킹 채널이었습니다. 당시 유튜브 채널명은 모아요TV였고 패션, 애니메이션, 게임 등 랭킹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라면 모두 영상으로 올릴 정도였죠. 과거 유튜브는 이러한 랭킹 컨텐츠가 많았던 탓에 생각보다 빠른 인기를 모았던 모아요의 컨텐츠는 나름 참신하고 알찬 내용이었지만 이후 새로운 컨텐츠 컨셉을 위해 하나의 장편 시리즈를 연재하게 됩니다. 모아요 채널의 첫 장편 컨텐츠로 스타크래프트 유닛과 종족의 역사, 영웅의 과거, 게임 내 숨겨진 설정 등 흥미로운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타워의 미션을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은 인기를 끌면서 이때 모아요는 구독자를 7만까지 모았는데요. 워낙 인기가 많았던 시리즈라 시청자들이 추가 업로드를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스타 관련 컨텐츠를 다뤄서 더 이상 연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정보와 주제를 다루는 만큼 모아요의 영상은 주로 썸네일 테두리로 구분하는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기승전모는 빨간색, 메이플스토리 직업별 육성 영상인 맷똥꼬쇼는 주황색, 양산현 모바일 게임을 다루는 영상은 파란색, 담백한 토막상식, 줄여서 담토상 영상들은 남색으로 되어 있죠. 이외에도 여러 색깔별로 컨텐츠를 구분하면서 영상이 올라오면 썸네일 테두리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때 모아요는 컨텐츠 깎는 장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모아요 채널의 핵심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기승전결에서 결을 모로 바꾸면서 모아요만의 개성을 살려냈는데요. 이름 그대로 기승전결 4개의 큰 챕터로 나누면서 해당 영상 주제를 조리 있게 설명하는 식이죠. 그동안 랭킹과 스타크래프트 관련 영상이 줄을 이루면서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했고 이때 기승전모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는데 당시 기승전모의 첫 주제는 바로 메이플스토리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국민게임 메이플스토리지만 게임의 탄생 배경, 전성기, 하락세를 맞은 이유, 게임에 대한 비판 등 하나의 주제를 여러 시선으로 분산시킨 기승전모 컨텐츠는 그야말로 엄청난 인기를 맞게 되는데요. 주로 게임 쪽을 많이 다뤘지만 애니메이션의 역사 같은 사이드 주제도 다루면서 더욱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참고로 개그 콘서트 기승전모의 경우 실시간 인기 급상승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기승전모는 모아요 채널의 특징이자 핵심이지만 처음부터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기승전모의 경우 지금은 100만 조회수를 넘는 영상이지만 처음에는 단순 랭킹 영상보다 조회수가 낮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모아요는 본인이 과거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 5개를 기승전모 형태로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잡았었고 두 번째 영상인 던파의 기승전모를 업로드하게 되죠. 당시 2017년 연휴 시즌에 던파 영상을 올렸는데 이때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아 기승전모 영상 모두 조회수가 50만씩 넘어가면서 이후 업로드한 영상부터 모아요 채널의 색깔을 조금씩 잡아가게 됩니다. 대똥꼬쇼는 모바일 양산형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고 리뷰하는 컨텐츠입니다. 흔히 광고가 많이 나오는 게임, 누가 봐도 양산형의 탈을 뒤집어 쓴 게임이 대상이며 처음 모아요의 의도는 마피아 시티, 왕이 되는 자, 스푼라디오, 틱톡만 업로드하고 끝내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높은 인기와 조회수가 나오면서 기승전모를 뛰어넘는 주력 컨텐츠로 자리 잡고 있죠. 여담으로 틱톡 컨텐츠를 촬영했을 때는 어색한 분위기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비둘기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기 시작했고 이는 더욱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결국 모아요 채널의 인기 영상이 되었는데요. 게임 유튜버지만 뜬금없는 영상이 채널 조회수 1등을 먹으면서 조류 유튜버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하죠. 참고로 비둘기 영상 전에는 메탈슬러그가 1위 영상이었습니다. 7인조 걸그룹인 오마이걸을 좋아합니다. 현재 주 컨텐츠인 메이플스토리 직업별 키우기 시리즈를 보면 편집 중간에 오마이걸 뮤직비디오를 보는데요. 가끔 오마이걸 멤버들에게 누나라는 호칭을 붙이는데 모아요는 92년생으로 올해 30살이지만 오마이걸 멤버들은 모두 모아요보다 어린 편입니다. 여담으로 오마이걸 말고도 어지간한 여성 연예인들에게 누나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마이걸의 기획사가 큰 편이 아닌데도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기 좋아 팬이 됐다고 합니다. 모아요가 대학생이었던 시절 전공은 영화 연출가였습니다. 때문에 뮤직비디오 제작 업계 쪽에 잠시나마 스태프로 일한 적이 있으며 이때 AOA의 사뿐사뿐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죠. 당시 스태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촬영한 장면이 통편집되면서 씁쓸하기도 했고 처음에는 이뻐 보였던 AOA가 나중엔 일이 피곤해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이플스토리 유니온 그랜드마스터를 찍은 매청년입니다. 이는 유니온 레벨 총합인 8000을 의미하며 전체 메이플 인구에서도 상위 2.5% 안에 드는 고인물 유저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모아요는 방송을 끄고도 메이플을 자주 할 만큼 메이플에 대한 애정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가끔 방송 중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할 때가 있으며 현재 티어는 실버, 즉 라인은 탑이며 자크와 요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라스, 모데카이저 등 여러가지 챔피언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고 티어 골드까지 찍을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한 모아요는 본인을 실버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실버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모아제라는 서브 채널이 있으며 모아요의 방송 스트리밍 편집 방송에 올라가는 채널입니다. 주로 테스트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지만 마인크래프트와 메이플스토리 영상이 자주 올라오는 편이죠. 매운 음식을 못 먹는 편입니다. 진라면 매운맛, 열라면같이 매운맛을 강조하는 라면에 많이 취약한 편이며 맵부심 부리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과거 방송에서 불닭볶음면을 먹다가 코피를 쏟은 적이 있을 정도로 맵찔이인 편이죠. 군발성 두통이라는 질환을 알고 있습니다. 군발성 두통은 통증이 워낙 심해 통증이 최고조일 경우에는 눈동자가 뽑히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질환에는 치료약이 마땅하지 않아 모아요 역시 고생 중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본인의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기도 했으며 이제 팬들은 모아요의 영상이 뜸할 경우 자연스럽게 두통 문제로 생각하게 되죠. 모아요의 MBTI는 ENTJ입니다. 이는 완벽주의자 기질이 강하고 미래에 대한 꿈이 큰 타입으로 해당 유형에 포함되는 대표 인물로는 고든 램지와 스윙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아요는 과거 기승전무 시리즈를 연재할 때부터 완성된 대본을 읽고 재미없다고 판단되면 갈아엎는 식의 작업을 반복한 적이 많은 편으로 하나의 걸작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류 유튜버 모아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생 제이군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인물 정보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에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